50cm 딱 요만큼, 50cm 딱 요만큼이에요. 근데 저쪽에서 다 보이겠어요, 이렇게. 이쪽 안쪽도. 아, 근데 2시인데 불 한 번 꺼볼래? 아, 완전 깜깜하네요. 그 무슨 한밤중인 것처럼 지금 사실 대낮인데도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렇게 캄캄합니다. 어디 뭐 막대기 같은 거 없나? 오케이. 항의를 많이 하세요? 항의를 못 하세요? 지금 세상 거리에서 지금 전망하면 그냥 갈 때는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서쪽보다 동쪽이면 더 보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빛이 보일 때 기가 좋았습니다. 뭐요? 야, 진짜 사진 보고 왔어. 어머, 네? 네? 웃기다고요. 저요? 네. 아이돌 머리 지금 막 이렇게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돼 있네요, 저. 이 뭔 소리야? 오, 죽이네, 죽여. 와, 좋다. 진짜 정말 좋네요. 옆쪽 건물에서 뭐 항의가 들어왔어요? 항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여름 보기는 나중에 그대로 다 이렇게 안 보이게 돌창 나오는데. 아, 요 요쪽 창문 쪽을요? 여기서 밖으로도 안 보이게? 안 보이게. 언제 이게 지어진 거예요? 이 건물이? 이 건물이 2005년도에 지어진 거예요. 저거는? 2005년도보다 먼저 이 허가를 받아놨더라고요. 저기가 먼저 받아놓고 제가 잘 짓다가 10년 안 지어졌어요. 허가는 저기가 먼저 받고? 저기가 먼저 받고 직진이 저기가 먼저 받고. 선생님 여기 낮에도 막 캄캄하시겠어요? 진짜 캄캄하네요. 지금 한낮인데도 이렇게 완전 밤처럼 깜깜하네요. 저녁에 대단한 저녁 위치가 있거든요. 아, 원래 여기서 백화점까지 보셨어요? 많이 붙어있어요. 깜깜하게. 한 건물 같기도 하고. 평소에도 너무 가까워서 저 같으면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죠. 2m. 이건 뭐 내준 사람이 또 생일 차는 하는 거 아니에요? 거기는 파업실 같은 경우는 이게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. 법적으로 제한이 못하죠. 아, 그럼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 전혀 없는 건가요? 예. 아, 그럼 50cm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? 예, 제한, 이건 제한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.